안녕하세요. 쑥다육TV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은 바이소를 합식을 할 건데요. 화분이 그렇게 이제 큰 화분인데도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흙을 미리 털어가지고 오겠습니다. 지금 능견 바이솔이요. 다 분리가 돼가지고, 이렇게 다 분리가 됐네요. 딱 쏟으니까 분리가 돼서 얘는 제가 이제 어떻게 심으려고 했냐면요. 이렇게. 산토가 너무 많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요거는 능견바이솔. 요거는 능견바이솔이에요. 하나씩 분리가 돼서 이렇게 심을게요. 도로 많이 안 나서 잘 큰일나는가는 모르겠어요. 이거는 삼색 바이솔이에요. 아, 여기 능견 하나 또 있네.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고요. 일단 심기부터 하고요. 자리를 잡아보고서 제가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지요? 그냥 분갈이 하는 것이지요? 바이솔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그냥 항아리 그 모양부터 다 너무너무 잘 이쁘게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죠. 그런 거는 작품의 세계라서 저는 모릅니다. 눈으로만 보겠습니다. 여기 하나가 꽃 같은 아기가 여기 아기가 하나 있어요. 여기다 하나 심어야 될 텐데 너무 가위로 갔나? 일단 이쪽으로 돌리고 상토를 너무 안 넣었어요. 삼색 지금 이거 안 맞죠? 일단 뽑아요. 이게 크잖아요, 지금. 그래서 그래요. 애기들도 막 달리고, 막.
비가 많이 와도 녹지 말라고 제가 마사를 상토를 많이 안 넣었어요 지금. 여기가 뽀쭉 올라와가지고 얘는. 신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 아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게 꽃대인지 잘 모르겠어요. 네, 이게 능견이 지금 어떻게 심어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. 뽑아 일단 뽑아 뽑아 뽑아. 요거는 요거는 삼색이고 요거는 팝 피핀 피핀 파이솔. 일단 다 심어놓고 돌을 얹이든지 해야 될 것 같아. 돌부터 얹으면 거기에 딱 눈에 들어올 텐데 요거는 여기다 꽂고. 홍학이에요. 요게 제일 비싼 3,000원. 몇 개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요거 제일 큰 거를 이쁠란가 모르겠네요. 이거는 홍합. 얘는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벌어지니까 자꾸 떨어지. 여기다 삼색으로 해야 되는. 그리고 얘가 밀렸어요. 지금 밀렸어. 그다음에 지금 다 심었잖아요. 여기가 윌리엄 바이솔이 또 있어요. 예, 흙을 타러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것도 다 지금 분리가 됐어요. 그래서 그냥 하나씩 심어 볼게요. 얘는 너무 말라가지고 흙이 너무 말랐어요. 뿌리가 말랐더라고요. 하고 아까 지금
잡고. 물을 여기 다시 만들겠죠? 큰 거부터. 얘는 떨어졌어. 참, 바이소를 이렇게 많이 심어보는 것도 처음이에요. 예쁘죠? 얘는 은경, 얘는 릴리엄.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들겠어요. 이건 서비스. 서비스로 릴리엄을 주신 거네요. 서비스로 주신 거래요. 서비스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이게 제가 못 들 것 같아요. 너무 무거워서. 이거 들면 허리가 더 아플 것 같죠? 이게 펴지면서 더 커질 거니까 나중에 돌은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. 뿌리가 얘네는 조금밖에 없어가지고. 인경 이렇게 밥 여기 하나 뭐 들어가면 좋은데 안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. 괜찮은가요? 여기는 능견 바이솔, 여기는 삼색 바이솔, 여기는 피핀 바이솔, 여기는 서비스 윌리엄. 요거를 보이게 이렇게 놔야 되네. 윌리엄. 요거는 홍학. 이렇게 몇 개 안 되는데요. 얼굴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많이 못 심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바이솔 또 심어봤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행복하세요.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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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야. 사랑합니다. 여기다가 할까요? 사랑합니다. 응? 알아서 돌아가요 그냥. 행복하세요. 건강하시고요.